교구별로 이렇게 어떤 귀한 손길로 이렇게 무릎 담요가 와서 이제 그 전체로 못 돌아가서 여성교 쪽으로 이렇게 교구별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귀한 손길 감사합니다.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겠네. 마음이 따뜻하십니까? 어떤 분이 무릎 담요를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무릎 담요. 이거 기증해가지고 광화문 예배 볼 때 무릎 담요가. 그러니까. 그리고 저거 저 소화기. 이렇게 또 소화기 큰 거를 60대. 이야,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보낸 건가요? 야, 한 분이 이렇게 소화기 큰 거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러니 우리가 질 수가 있나요? 다 우리는 이렇게 꼼꼼 뭉쳐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뭉쳐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소화기 60대를 기증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이제 밖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무릎 담요가 이렇게 200장이 또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손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화기와 무릎 담요를 기증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